짜나!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전부입니다. 여러분, 간편 현금 결제 들어보셨죠? 실시간 펀뱅킹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PIN번호로 간편하게 결제 및 송금 등을 이용하는 현금 결제 서비스인데요. 어렵게 말할 거 없고 제가 말하는 예시 중에 분명 한 번은 써보셨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이렇게 더치페이 한 거 보낼 때나 축의금 보낼 때 카톡으로 송금해봤다. 편의점 왔는데 지갑이 없어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해봤다.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할 때 어플 안에서 결제까지 다 해결했다. 이게 바로 간편 현금 결제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브랜드에 간편 현금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뒷단의 기술을 만든 회사가 바로 세틀뱅크라는 회사예요. 세틀뱅크는 2015년 간편 현금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 97%까지 차지했던 기업이에요. 대박이죠? 이러한 기술력이 인증돼서 상장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식도 있어요. 주식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편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이 세틀뱅크가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010페이입니다. 약간 토스나 핑크처럼 핀테크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010 제로페이 앱이 있었는데 이번에 010페이 앱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010페이 체크카드를 만들었대요. 010 체크카드는 우리카드와 제휴해서 만든 건데 기본적인 기능은 일반 체크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페이의 체크카드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물카드가 약간 좀 힙하더라고요. 소원성취카드, 심플,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소원성취카드는 가운데 이미지나 문구가 별도로 제공되어서 본인 스타일에 맞춰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저는 제공된 스티커 중에서 이게 되네를 선택해서 붙여봤습니다. 만 17세 이상 010페이 가입자 중 연결 계좌 보유자면 발급 가능하고요. 발급 수수료 0원, 연회비도 0원입니다. 전월 실적 상관없이 결제 금액의 0.2%가 010페이머니로 바로 적립이 되고요. 간편 현금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고 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했던 기업이 만든 카드인 만큼 론칭 프로모션이 아주 파격적이라서 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런칭 프로모션과 행운박스. 런칭 프로모션 이벤트는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응모했는데 나의 뒷번호가 발급받은 체크카드 뒷자리 4개와 동일하면 2,000만 원 지급.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 4자리로 응모하고 해당 번호가 체크카드 뒷자리 4개와 동일하면 1,000만 원 지급. 그러니까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1,2,3,4고 그 번호로 응모를 했는데 체크카드 번호 뒷자리도 1,2,3,4다 그럼 2,0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는 1,2,3,4이지만 5,6,7,8로 응모를 했는데 체크카드 번호 뒷자리가 5,6,7,8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야, 여러분, 2,000원, 2만 원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발급비용, 연회비 등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드 신청으로만 로또 응모하는 거죠. 이거를 로또랑 비교해서 확률로 따지면 81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6개월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운상자 이벤트인데요. 010페이 앱에 접속하거나 결제할 때 행운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발급한 010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1결제 1상자 혹은 매일 1회 어플에 접속하면 1일 1상자. 결제로 받는 상자는 1일 최대 20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즉 하루에 어플 들어간 것까지 하면 최대 21개의 상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20번 결제하진 마시고요. 심지어 이 행운상자는 꽝이 없다는 거. 행운상자 당첨 혜택은 무려 1,000만 원. 여기는 다 1,000만 원이야. 전체 예산은 매월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억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월 1억. 그리고 이 이벤트는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내년 6월까지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결제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엄청나죠. 이미 사용하는 메인 카드가 있다고 해도 서브 카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결제하거나 매일 어플에 접속만 해도 행운 상자를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앱테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래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재테크, 행복한 짠테크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 러브 유 김짠부.